진짜요? 아, 이거 일로 왔노? 합정 아이가? 네? 예? 아, 특수지원팀이야? 죄송한데 네, 합정이라는데? 앵글 잘 들어왔네. 이건 누구야? 헬리오스? 이거 누가 받았노 또 이건 또? 아비티는 잘 만나고 왔나? 3시간 동안이나 만나고 왔어? 아침에 손님을 또 왔고 기아 가서 재성이랑 팀 좀 싣고 올 거니까 요 문자 온 거 최근 문자 하나만 좀 봐드릴 거라. 뭐 디바이스에서 뭐가 떴다고. 그럼 저 가격 뺄게요. 아 이거 디젤이야? 아우 씨 시끄러워라. 원래 연대되는 다 끝났거든요. 같이 한번 갔다 오자. 나 올라가서 그럼 상담한다니 디에그 싣고 올래? 어 그래. 9시 상담 아직 안 오셨지? 예. 수수가 그 저녁에는 박스를 다 챙겨놔야 되겠지. 오늘 아침에 다 박스 풀려서 바로 갈치를 해야 되는 건 또 처음이네. 아, 눈 오는 건 처음이네. 아, 그치. 처음이서 왔고. 작업대가 확실히 두 개는 더 살아나는 거야? 음료수 어제 시킨다는 거 안 시켰네. 여기도 좀 넓어지고 좋네. 예,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 물건 들고. 합정은 저 눈이 오는데도 아침에 사람이 많다. 지금 이렇게. 합정에서 절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들 지금 11시까지? 재밌잖아. 확실히. 콘서트 가는 이유가 있어. 동료들은 단체 납품 때문에. 8시 퇴근했나? 8시 20분쯤. 8시 20분 퇴근했는데. 5시 퇴근자들도 8시 20분까지 남아서 했는데. 재밌겠다. 이거 이렇게. 뭘 깔고 있어. 나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하이텐션 없이 완전 중저음 목소리로. 선생님 목소리가 바뀌나? 아니, 그때 운전적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전화해서 빨리 한 건데. 사장님, 당분간 혹시, 당분간이 아니고 혹시 주지기 하면. 수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언제 가지고 간 건데 케이스가 깨졌어? 언제 간 거야? 이 정도면 디아폰은 충분히 돌아가고요. 7500에서 AMD 7500 생각인 거네요? 원래 컴퓨터 잘 모르는데 최근에 그냥 찾아보니까 우리 말하는 거지? 이건가? 이거? 뭐지? 아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전면 네, 찍힌 것 같네요. 어디? 계약서하고요 주소 하나 남겨주세요. 우리가 그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오면은 교체를 해드릴까요? 편하신 대로. 7500폰은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싱글로 불 나오는 쿨러들이 있고 불 나오는 걸 쓰고 싶으면 이런 거. 아무래도 타월은 좀 냉각이 조금은 더 잘 되긴 하겠는데 크게 AMD는 620 그룹이 있고 네. 650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670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670 그룹은 되게 비싼 거라서 뭐 7950X3D라든가 그래서 783D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650 쪽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7500이나 이런 쪽은 내가 예산이 많이 된다. 7500, 7600 이런 애들이 예산이 좀 된다라고 하면 650 보드를 쓰고 아니면은 620 보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620하고 650하고 가격 차이가 딱히 나는 건 아니에요. 표준 가격의 650보다 IO 패널이나 이런 방열판 구성이 더 잘 되어 있기도 해요. 꼭 650이 620의 상급이다 보기는 이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30대짜리는 지금 더 진행 못하고 있지? 네, 오늘 지금 저희 끝나고 해야 돼요. 보자, 9시 50분 상담 여기 앉고 10시 상담 이쪽에 앉으세요. 10시 상담? 누구 컴퓨터를 대신 사러 온 건가요? 아니면은? 대신 직원용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직원용이요? 네. 인척 관계 컴퓨터를 대신 사러 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가끔씩 이제 7인척 컴퓨터를 대신 사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살짝 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네.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프리미어는 16, 우리가 전에 네. 테스트 해보니까 1660부터 그다음에 3060, 4060까지 프리미어에 있어서 성능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CPU는 이쪽은 인텔이네요. 인텔로 가고 메모리 32기가 잡고 1660 슈퍼 잡으면 될 거예요. SSD 용량만 고민하면은 1테라로 하라고. 네, 진행될 거예요. 얼굴 나오거나 그래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생각 춥다. 그 다비치 콘서트는 재밌더나? 다 출근했지? 바빠갖고. 재밌더나, 다비치?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더나? 다비치가 공연을 잘 못하더나? 잠깐만 있어봐. 네 다비치 지금 공연 못한다고 그런 거야? 재미없었다며. 네, 후수아비 컴퓨터입니다. 요 폰 좀 우리 직원 좀 건네주세요. 야, 서로통 받고 나 좀 줘라. 문정동으로 12시. 성함이? 저 우리 직원 다비치 콘서트 보고 온 직원 좀 주세요. 오셨나요? 진천? 아, 진천. 왜 이렇게 한 시간이나 늦으셨어요? 작성해서 주세요. 문당에 어디 병원에 쓰시는 거예요? 네.
중학교 올라가면 산다했거든요. 입학 선물. 예. 이때까지 컴퓨터가 없었나? 노트북으로 애음악으로 했는데. 노트북으로 했으면은 꼭 실력이 아니고 성능 때문에 밑었을 수도 있다. 네가 못해서 전기 아니고 성능 때문에 밑어서 억울했어? 그래. 여동생 몇 살이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이 컴퓨터 좀 시작하면 빌려주라. 예. 약속했다. 얼굴 나와도 되나? 네. 그래. 얘가 고등학교 딱 1학년 때까지 쓸 걸 해야 되고. 무슨 게임 하는 하고 싶었던 거 이야기. 왜 아빠 없다 생각하고 배그 할 때는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해라. 네. 근데 지금 충북 진천이잖아요, 그죠? 네. 오시는데 얼마 걸리던가요? 네, 저희들이 멀리서 와주시는 마음은 좋아요. 특히 네. 전남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네, 전남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 땅끝 마을에서도 사실은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 올 때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오세요.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컴퓨터라는 게 음식은 있잖아. 내가 지금 진천에서 와갖고 여기 맛있는 도넛집 있다고 해서 먹었어. 베이글 와 맛있다 하고 가잖아. 와 맛있었어. 다음에 또 가서 먹어야지 하면 끝이야. 근데 컴퓨터는 잘 샀어. 지금 계속 쓰잖아. 끝나는 게 계속 내가 써야 되니까 쓰면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6개월이든 한 달이든 2년이든 다 끝나면은 그때까지 좋은 마음하고는 다르게 고장이 나면 막상 또 서울까지 올라오면은 아우 씨. 아. 그 마음이 생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가까운 도시가 4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 결국에 서울로 가나 이거나 네, 20-30분 더 쓰면 서울로 비니까 네. 우리가 이불로 컴퓨터에 고장나라고 부품을 집어넣지 않는 한에는 컴퓨터는 반드시 네. 쓰다가 고장이 납니다.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매장이 자꾸 늘어나니까 가깝네 좋다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은 막상 고장이 닥치면은 차로 올 때하고는 또 다른 마음으로 야 씨 뭐 고장 날 때마다 뭐 한 시간씩 걸려서 두 시간씩 걸려서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 동네가 주변에가 이제 제일 가까운 동네. 후내년쯤에는 외고로는 평택이나 대전, 대구 이런 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긴 한데 그때 되면 이제 지방 AS가 좀 편하긴 할 건데 그때까지는 조금 멀리서 고장이 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다들 화를 내니까 서울에서 고장 난 사람들 전화로 화 안 내요. 그냥 오면 돼. 30분이면 나오니까 이 길은 저기든 근데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일단 화가 나니까 저희는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달라는 마음에서 일단 그래픽카드의 멋진 이름을 중저가에다 지어놔야 돼. 넵튠하고 또 뭐 불칸 이런 게 이름이 멋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멋진 이름을 비싼 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비싸니까 아예 못 사는 게야.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멋진 이름을 붙여놔야 돼. 네가 그 하고 다니는 그거 켈빈 클라인 같은 거 네 막 아무 때나 걸치고 다니잖아. 켈빈 클라인 얘 가방도 켈빈 클라인 빤츠도 켈빈 클라인이다. 빤츠요? 빤츠 아니 이까지 멀리 오는 김에 동생이나 엄마랑 같이 안 오고 둘이만 왔어. 아 그래. 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해놓고 여기 놀러 갔다 오세요. 여기 있을 거면 저 잠실 갔다 오면 좋겠다 오늘. 송파 오시는 분들은 다 주문해놓고 저 잠실 롯데월드 그 월드타워 갔다 오더라고. 아 월드타워. 거의 크리스마스 지금. 월드타워 바깥에 그 회전목마하고 그런 거 해놨거든요. 아 내가 뒷편 돌아가니까 되는구나. 아 내가 뒤로 넘겨서 뽑혔어. 아, 뒤쪽에서 넘겨서. 야 정신을 다빈치 콘서트장에 두고 왔어? 네? 아니 네? 여기는 토크파이가 남아두는데 저쪽은 토크파이 네, 오늘 이제 연애하는 것 같아? 12월엔 다 연애를 해야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왜 쓰는 거냐? 50분 상담 이쪽에 앉으실게요. 네 애초에 이 자격대 하나 뽑기를 빨리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합성이 이거 합성했어요. 일단 합정에 일단 상담 두 팀 하고 있고 매장 안에 대기 손님이 한 6-7명 정도 있고 상윤이 상담 여기 한 팀 밀려 있다. 그럼 여기 예약을 잡아 놓을 거니까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오신 대전이라고 그럼 오는 대로 대기 없이 바로 상담해 드린다고 빨리 보내드려. 응. 이투스 거 다 끝내고 밥 먹으러 어제 누구가 다비치 콘서트만 보러 안 갔으면은 오늘 야근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다비치 콘서트 보러 안 갔으면 아이고 참 아니 참 여기야? 내가 누가 오늘 야근 안 했잖아. 저 밥에 먹어. 아 이거 케빈 클라이 가방 들고 다니는 케빈 클라이 그러면 지금 10시 11시 40분인가? 40분 상담하고 빠르게 햄버거 먹으러 바스버거 가봤네 이민이는? 네 프랭크하고 바스버거 감자칩 무한제공 햄버거하고 콜라만 시켰는데 감자칩 가격이 나와. 국밥 원래 만원 아이가? 부산에 서울은 그냥 한 끼가 만원이 이제 만원이 넘었어 다. 예. 다 11,000원 정도. 합정은 만원이 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아싸는 게 만원대 유지하고 슈퍼드겠어요 친구가 뭐 5,200, 5,200 둘 다 빵꾸 났어? 어제 확인해보니까 시내 아직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오토바이로 여기 걸 보낼까 아니면은 이제 하차 아직 하차가 안 끝났대. 아따 전화할게. 친구로 5,200, 5,600, 16기가 몇 개씩 보낼 수 있냐 한번 봐라. 여기 거 쓸 거 빼고 여기 1시간이면 가겠지. 형이가 카카오로 부르고
몇 개 몇 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생아, 돈가스 덮밥 먹고 오자. 빨리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 지금 12시다. 아니 지금 동탄하고 대전 손님 합정에서 보낸 손님 온데 오기 전에 바로 대기 없이 상담해 준다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큰 케이스가 왜 이렇게 큰 케이스가 된 거야, 근데? 차로 오셨나요? 지하철로 오셨나요? 네, 지하철로 왔어요. 아, 그래서 빨리 왔구나. 아, 네. 케이스 선택 안 했네요. 빨리 가서 케이스 선택하고 올게요. 저 끝에 가면 케이스 있어요. 프레임이 안 나온다고. 지금 프레임 몇 나오던데? 배그가 70에서 104. 발로란트도 144가 고정이 안 돼요. 오디세이 QHD로 페이크 에디션을 샀다면은 이제 주사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산 것 같아. 상담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 거고 약속을 함께 해야 된다. 컴퓨터 게임 하면서 주사율 나오는 프로그램 띄워놓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게임 자체에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이 지금 프레임이 맨 나오는지 계속 보여주는 그게 있어요. 네. 그거를 띄워놓고 학생들이 게임을 안 하고 그거를 보면서 전화를 해요. 아저씨, 게임하다가 170인데 갑자기 130프레임이 됐어요. 지금 계속 아니 게임하다가 한 번씩 떨어져요. 제발 그것 좀 하지마. 그거 할 거면 저기서 하지마. 알았나? 지금은 안 키고 하고 있어가지고. 키지 마. 처음에 네가 테스트 해본다고 켜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때문에 정말 게임하다 인터넷 환경이나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그렇죠. 인터넷 환경도 있고 옆에서 수류탄이 하나 떨어도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고 하고 옆에 컴퓨터 느린 속도가 접속하면 떨어지는 거고 갑자기 같은 층에 나인 쓰는 애가 인방을 갑자기 틀거나 이상한 야동을 막 다운받으면 내 속도 떨어지는 거야. 게임하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아저씨 어저께 저녁에 게임하다 프레임이 85로 한 3번 정도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아저씨 내 친구 컴퓨터는 프레임 240이 계속 나온다는데 나는 이 프레임 230밖에 안 나와요. 어떡하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런 거다. 컴퓨터라는 거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거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자체를 즐기라는 거야. 프레임 열어놓고 온도계 틀어놓고 전화요. 아저씨 갑자기 온도가 95도가 됐어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그냥 게임해. 정말 컴퓨터를 쓰다가 다운이 되고 정말 막 갑자기 버벅거리면서 막 렉이 생기고 다운이 되고 블루스크린이 되고 고장이 정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가 수리를 해준다. 그것도 알고 막 온도 조금 움직이고 프레임 조금 움직인다고 그거하고 막 세상 막 컴퓨터 난리 난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걸 싸지르고 다니면서 그런 건 하지 말라고. 내뿐만 아니고 모든 컴퓨터 파는 사람들이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이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저씨 한두 번이겠나 그지? 시간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대단하네. 네 있어요. 시간마다 사진 찍어갖고 프레임 게임을 안 하고 탁 보고 있다 프레임 늦게 나올 때마다 그거 탁 찍어갖고 보내고 탁 찍어서 보내고 내가 보면서 아니 있으면 게임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아이고 갑자기 흥분했네. 물론 딱 하다 보면 알 수 있다. 아 이거는 정말 비정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막 움직이는 거 같고 그러면 안 돼. 그래픽카드 4070이가 70Ti가 Ti를 욕심을 넣어 욕심 부리면은 78 3D 생각하고 있는 거지. 78 3D에 4070Ti로 가면 이거보다 한 단계 올라간다 여자. 네, 7500F는 7500F라면 이 안에 들어가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네. 그래픽카드는 엄청 쩌는 4070Ti를 해놨는데 CPU는 7500 하려니까 약간 또 마음이 그렇잖아. 자 마음을 정해라. 자 4070으로 가서 78 3D를 쓰고 싶은 거지. CPU는 뭐 그래픽카드는 뭐 쓰고 싶니? 4070Ti를 쓰고 싶은 거지. 대신에 다른 부속품들 메인보드나 케이스 그런 거 이런 거 욕심내지 말고 약간 그것을 다운을 시키자. 보드에서 가격에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럼 아빠 마음이 지금 팍 바뀔 수도 있어. 뭐 예산 맞추기에는 또 요만한 보드가 또 없기는 하지. 예절하게 좀 잘 나왔어 이번에. 그래. 그래서 조립을 머리도 한 열댓 번 했구나. 아니요 100번 했어. 한 100번 했어? 어디서 왔노? 수원이. 딱 오른쪽 허벅지에 눈이 달려있으면 딱 좋을 거야. 그럼 바닥에 있는 컴퓨터 본체가 보일 건데 내 눈은 머리에 달려있으니까 모니터만 보겠지. 우리가 지금 예약하고 오신 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을 잡으면 2시 반으로 해야 되는데 대기하세요. 안에 대기하다가 내가 부를 거니까 그냥 안에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네. 컴퓨터가 애기 아이고 아빠 거 같은데요? 디아블로? 아니요 아니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애기가 하는 건데 좀. 네 컴퓨터가? 이 게임 뭐뭐 하노? 발로란트 말한다고 4060을 넣고 싶은 거네요. TI 말하는 거죠? 네. 4060 TI 들어가고 7600이 들어가고 DDR5로 들어가면 이 예산으로는 안 되세요. 얼마 정도 나와? 정말 낮게 잡아도 한 130 정도 잡아야 됩니다. 가격에 맞추려면 306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게 한번 보시고 금액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볼게요. 네. 한 달 동안 라면 먹을래? 라면 먹고 컴퓨터 살래? 한 달 동안 고기 먹고 이거 취소할래? 그냥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 그래.
적당히 갖고 놀아. 주차하셨나요? 예. 사실은 진짜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거나 뭐 전쟁 중이거나 저 사장님이 무슨 케이스 가져오라고 하셨지? 너 뭐 먹고 왔노? 그러니까 얘들은 바쁘니까 그냥 국밥 먹고 가자고 그랬고 나도 그냥 빨리 국밥 먹고 버터 가자 하는데 저놈은 허세 부대찌개 먹고 갔다고 서울에 저 킹콩 지나가는데 킹콩 부대찌개 보고 사장님 킹콩 부대찌개 지금 뭐예요? 하면서 야 생일 바쁘니까 국밥 먹고 빨리 가자 하니까 밥 리필하고 라면 사리도 먹자잖아 생일은 면 같은 거 잘 안 먹는 사람 가슴 같은 거 흰쌀밥만 먹지 예? 아니 저 국밥 먹습니다 밀가루 따위 아까 어디 금천구에서 예. 합정이 오늘 많이 바빠서 이쪽도 그런데 만만찮게 바쁘기는 해요 그래도 합정보다는 한 2시간 정도는 땡겨주시는 것처럼 발로란트, 로블록스, 포토샵, 일러스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몇 학년이지? 내년이 5학년 이제 지금 4학년 지금 4학년이야? 4학년 치고 조금 빠르네 하는 게임들이 CPU는 좋습니다만 여기다 수냉쿨러는 조금 오버갔고요 네. 메인보드는 저렴한 쪽으로 잘 고르셨어요 저렴한 쪽인데 조금 너무 저렴한 감이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볼게요 클럭은 4800 굳이 쓸 필요 없고 5600으로 바로 갈 거예요 네. 4060 Ti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거는 딱히 손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워도 잘 골랐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제 사셨는데요? 한 12년 전. 12년 전에? 12년 전에 용산에서 장사하던 사람 지금 다 딴 데 가서 장사하고 있겠지. 전화 한번 받아주라. 인텔 13세대 12년 된 컴퓨터가 피파를 하고 있다고? 네, 피파 적어도 한 3시간 들려도 볼 정도예요. 잘 돌아가더나 그걸로? 네, 잘 돌아가. 그럼 이거 사면 막 날아다닐 거야? 네? 날아다닐 거야 이걸로 하면. 안 사도 되겠네 그러면? 아니, 잘 된다는데 안 사도 된다는데 제 컴퓨터가 그게 개별 게임의 성능차를 막 따져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안에 느낌상 짝대기로 아, 이 정도 좋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4060에 윈도우 포스가 두 개 가려갖고 두 개 있고 게이밍 X 있고 오 야 MSI 게 박스 안 뜯은 거 있나 혹시? 박스 안 뜯은 거 없지? 결정했나요? 네 같이 온 건가요? 네, 케이스 선택해서 주세요. 케이스 따로 갖고 왔고요. 네. 찾으러 왔나요? 아니요. 아, 당진에서 왔다고 하셨죠? 네. 당진이 애초에 여기가 더 가깝지 않나요? 숙정보다? 아닌가? 숙정이 더 가깝나? 당진이 엄청나게 멀구나. 문정이 살짝 가깝네. 네. 아까도 그 진천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살짝 이야기를 타고 가도록 할게요. 컴퓨터 쓰다 보면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네.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냉장고나 테레비는 고장이 안 나는데 컴퓨터 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요? 왜 자주 날까요? 컴퓨터나 테레비는 우리가 그냥 사용만 하는 거지 건드릴 일이 없잖아요. 아, 네. 냉장고의 소프트웨어를 건드릴 방법이 없잖아. 네. 하드웨어를 건드릴 일이 없잖아. 문 열고 닫는 것 말고는. 근데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사용자가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나 테레비처럼 갖다 놓고 버릴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로도 안 옮겼다, 절로도 안 옮겼다, 발에도 차였다가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전자제품하고 다르게 컴퓨터는 분명히 고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4시 반으로 잡고 있다. 5시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오늘 문 닫고 잔을 작업해야 되니까 문 닫고 니 혼자 남았다. 어제 다비치 보고 아니, 아니. 다비치 코스 보고 왔잖아, 니 혼자. 그쵸, 다비치 보고 왔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일견 이제 여기 보고 사람들이 게임에서는 AMD가 무조건 압살하지 프리미어에서는 무조건 인텔이 압살하지 하는데 사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할 때 가격적인 걸 같이 고려를 해서 하는 거니까 7500F가 훨씬 저렴한 건 맞습니다 13400과 7500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건 13400이 좋고 7500이 좋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70 이런 많이 뭐가 없네 이 집 70 이런 거 제일 저렴한 거 827,000원 그 다음 보자 케이스가 17만원짜리인데 예. 보통의 케이스가 한 5만원에서 4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저 케이스를 그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면은 그래픽카드를 한 등급 올리고도 남아요 케이스를 그렇죠. 케이스를 내면 그래픽카드 올릴 수 있고 CPU도 한 등급 올릴 수 있고 케이스가 예쁜 것보다는 그래픽카드가 한 등급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물론 선택은 이것도 예뻐요 맨 앞에 센터에 하나 진열해놨는데 따로 이 번호 몇 번이세요? 6066 네. 지금 일단 차를 빼실 거거든? 네 야 누구 핸드폰으로 주차 한번 해볼래? 검색이 안 돼요 안 되지? 네 왜 우리 차 검색 번호판에 눈 맞았죠? 아 네
인식이 안 됐네. 어느 팔에 눈. 이건 안 사도 될 거거든요. 안에 지금 상담 대기하시는 분 있나요? 며칠 상담이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이게 성파의 문정에 있는 컴퓨터 내장인데요. 뭘 좀 받쳐놔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네.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14700은 순행과 공랭 사이에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뭐, 요거는 뭐, 무난합니다. 네. 뭐, 이걸로 가도 괜찮아요. 이거 안 가도 되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하는 게 이제 그거를 i7을 끝까지 풀까지 쓸 성능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가수가 왜 하필 어제 콘서트 돼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유 콘서트 일부러 일요일날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잘못이 아니야. 오케이 구글, 나 앞으로 다비치 노래 틀지 마. 분당 병원은 가져갔나? 부부신가요? 아니, 친구. 이렇게 친구 저를 이렇게 드리고. 똑같이 하는 게임은 똑같은데. 케이스는 두 개 같은 걸 사왔나요? 네. 바로 꼽고. 이쪽은 7500에 16기가에 4060Ti 1테라고 그죠? 이쪽은 인텔인가요? AMD인가요? 방금 순간 사장님 뒤로 가면서 자, 금빵 먹어라, 금빵. 20살 되면 많이 먹게 된다. 군대 가서 먹어야지. 우유에 분리묵은 맛있다. 먹기 싫어? 유튜브 숙제 몇 개 남았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우리 학원에 30대짜리 납품 잡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작업이 몇 대 남아있어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가지러 오시는 걸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한 시간 거 넣어드리면, 한 시간 여유 있으시니까 드시는 것 같은 거세요. 어? 사주러 오신 분 계실까요? 유튜브 분들 전화번호 드리자. 벽하고 컴퓨터 방향 바뀌면 컴퓨터 터진다. 잘 봐라. 반대로 꽂아갖고 컴퓨터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어. 이게 벽이고 이게 컴퓨터다. 알았지? 딱 잡고 가라. 이게 여기가 컴퓨터다. 딱 집에 갈 때까지 손 놓고 딱 잡아. 집에 갈 때까지 손 놓으면 안 된다. 네, 호사비 컴퓨터입니다. 약을 하고 가도 되고 안 하고 가도 더 상관없는 대기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엄마한테 보내고 최종 허락 맞고 나서 카톡으로 그렇게 해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고 진행할 거야. 다비치 씨가 우리 호사비 컴퓨터 영업에 혀를 많이 미치시네? 예? 다비치 씨가? 저희 큰일 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어제 콘서트를 했냐고 다비치 씨가. 어제 콘서트를 안 했으면 되잖아요. 왜 하필 금요일에 콘서트를 하시냐고. 합정에서 하셨죠? 아 네네네. 아 합정에서 갈 수 있어요. 아니 영수증 있으세요? 아직. 그 무슨 문의를 남겼죠? 장치관리자에서 뭐 느낌표 든다는 그거였나요? 네네 맞아요. 아, 잠깐만요. 아침에 그 잠시만요. 아침에 그 연락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 주셨죠. 그게 버전이 그 보드가 버전이 꼭 1.28로 하셔야 돼요. 1.28이요? 예예. 직접 하셔도 되기는 한데 역시나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다가 이제 보조를 고장내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차라리 제일 안전한 거는 저희한테 하시면 제일 낫긴 해요. 네, 네, 미안. 네, 박스 가야 되잖아요. 아, 박스 가야 돼. 저기 못 가도 저기 있어요. 기호님. 요거를 전원 버튼이 있고 저기 어디 있어? 복수한 거 34개 중에서 오늘 가져가실 분 다 가져갔지? 네. 아니 여기서 가져가면 박싱하고 박스하고 준비해야 되네. 야 합정 아직 상담이 안 끝났는데. 야 합정 아직도 상담이 안 끝났는데 니 초코파이를 먹고 있나? 저희 조립이 안 끝났어. 어? 아니 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여기. 조금. 하나 다른 게 있지. 하나 다른 거. 그만 이 서울이라고 했다가 아 예. 수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방금 아니 의식했잖아. 나도 주소가 서울인데. 경상도 잘 먹었으니까 니는 찐 서울이 아니다 이거네. 아 그래. 와, 아니 되게 차별한다. 와. 아니 서울이 몇 년 살아요 서울 사람인데.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 곳이? 양대. 내가 보니까 작업 끝나고 일주일이나 이런 데는 다 끝나는 시간인데. 네. 뭐 먹을지 못 고르겠지? 그렇겠지. 일단 롯데 호텔에 가. 아이 똥똥. 아이 진짜. 45,000에서 한번 가 먹었어. 한 번! 작년 한 번! 45,000에서 7만원짜리 커피 마셨다니. 커피 드셨죠. 작년 한 번! 얘는 한 번도 안, 현민이랑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 그 한 번도.
7만 원짜리 조각 케이크 먹었는데 뭐 먹고 싶은 게 있겠나? 유재용 회장님도 오뎅국물 먹더라. 야, 네가 또 부대찌개 먹는 게 그런 기분이었구나. 어우 좋아. 오우. 오우 추워. 형은 초코파이 큰 거 있네. 네? 초코파이 큰 거. 이거 먹어. 이거. 어? 종이. 케이스 가격 차이가 안 빼고 갖고 뭐 콘서트 표 살라고? 아니. 아니 케이스 바뀐 거 가격을 안 빼는데. 뭐 아이디 표 살 그거? 재승이는 먹고 테이블 그거 깔면서 싸는 거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PTSD라고. 세영이 온 지가 이제 열흘 있으면 1년이구나. 진짜 내장이 한 20개쯤 되면은 송도도 갈만하다. 야, 혜민아, 너희 사장이 왜 그게 그래픽카드에 막 꽂아갖고 이렇게 손님들 갖다 놨는지 아나? 그래픽카드에 그, 예. 그래명세표 붙여갖고 그래픽카드에 붙여서 이렇게 쌓아놓잖아. 코로나 그때 그래픽카드를 구하기 힘든 시절이 되놓으니까 예약된 사람들 한 50명 있으면은 그래픽카드 구해지면 순서대로 그 붙여갖고 빼놓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 몇 개쯤 밀려있노? 이놈 배치 때문에. 11개 똑같네? 16대? 월요일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월요일에 반차 인원이 한 명 있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긴 하겠다. 내가 월요일 광주를 그냥 내 혼자 갈 거니까 원래대로 그냥 인원을 원래대로 하자.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뭐 내리기 문정도 지금 밀린 게 11개라 회치원이라 가벼워서 내리만 주면 되는 거라. 저기 어, 세훈아. 어, 영훈이가 왜 있냐? 영훈이가 어디 내리 간다고. 밥 먹으러 3시간, 4시간 하는 거지? 어디 갔노, 밥 먹으러? 아, 어, 그래? 그럼 옆에 그 돼지 대야도. 안 되면 휴지를 가지고 뭐 하나 하던가. 갖고 온다고 한다고? 해치 미오 화이트 색입니다. 25개 제한도 물량 있었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나? 네. 네. 사실 근데 에즈락과 해치는 사실 물량은 거의 없었어. 너희 물량 한 나오면 많이 넣어. 아 10%면 안 돼? 셀러로만 물량. 아 대박. 셀러로는 잘 된 게 다행이다. 9시까지는 끝나긴. 아 설치 시간이 있으니까 9시까지는 안 되겠다. 아, 딱 9시면 될 것 같아. 맘스 터치 라스트 오더가 9시 반이란다. 물량 하나도 없었어? 네. 아, 마지막 거 세팅하고 있잖아. 아, 말하면 안 돼. 윈도우 켜졌으면 된 거 같아. 어. 그 물량 없는 중에 큰 기에 네임들이 다 싱글링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매장 어떻게 하지? 고생들 했지. 너 잠바 차에 있냐? 아니면 늦게까지 하는 중국집이라든가. 뭐 아니면 식당이. 예, 옛날에는 막 11시, 12시까지 했는데 요새는 9시만 되면 다 문을 닫는데. 어,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짐이 많네요. 아, 이거 누가 와? 그대로. 카트. 오케이. 아, 기자 들어가시죠.